야당과 제3지대에선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는 빈껍데기 대담이었다.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 1인의 홍보 대행사가 됐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진솔한 생각을 밝혔고 국민의 우려에도 공감했다고 평했습니다. 김 여사 사과를 주장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이른바 제3지대에선 어젯밤 대담 프로그램이 종료되자마자 나일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모두 한마디씩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KBS 단독 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빈 껍데기 대담, 낯부끄러운 홍보방송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도 민원인을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낮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한 명만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이 나온 뒤인 오후에서야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과 고민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명품 가방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온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안 봤어, 진짜. 왜냐하면 그저께 밤에 한국 축구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해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 아쉽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영부인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했다면 스타 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거라고 했고, 새로운 미래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과 대통령 1인의 홍보 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보는 국민은 좌절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